지난달 31일 끝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무엇보다 키 방송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한 광고 전파료 배분 구조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트워크 그 광고나 전파료 배분 기준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가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 약자의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보태줘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적 특단이 필요하고. 지역 민방의 경우 SBS와의 불공정한 협약에 의해 매년 광고 배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역방송 고유의 존재 이유인 지역성 구현과 지역 여론의 건전한 형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해보면 지역방송 발전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론의 건전한 형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런 지역방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UHD TV 도입 시기를 늦출 것과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전향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 열악한 지역방송사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네. 또 직접 좀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의 네. 현실이 어떤지. 지역방송 무지하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 몇 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 등을 검토해 주셨으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 4기 방통위가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